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중구의 주민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정말 열광적으로 환영해 주시는 거 보니까 중구 발전을 향한 열망과 여러분들의 그 열망이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고 가슴에 와서 꽂힙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해서 한번 여러분 원하시는 거 우리 김길성 중구청 후보와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동안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중구가 중구다웠습니까? 중구가 서울의 중심이라 그래서 중구죠? 서울의 발전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해서 중구죠? 그런데 이 한가운데 중구가 종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그런 시장님을 만나는 바람에 낙후된 상태로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방치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변화가 더디고 뭐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바꿔볼까요? 네! 김길성과 함께 바꿔볼까요? 네! 예, 저는 오랜만에 호흡이 맞는 중구청장을 만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구는 저쪽 청계천부터 이곳까지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장소였고, 그리고 좋은 주택가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서울의 산업도 이끌어가는 그런 직주, 직장과 주거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까지도 서울의 중심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기능을 거의 상실해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안타까운 평가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곳 당협위원장인 지상욱 위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지상욱 위원장님, 예, 지상욱 위원장님이 우리 김길성 후보같이 도시개발 전문가를 구청장 후보로 모시고 온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경력은 잘 아시죠? 김길성 후보가 그동안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구청장감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고르게 챙기면서 중구를 중구답게 만들 그런 좋은 구청장 후보를 이번에 우리 당에서 냈는데, 저와 손잡고 한번 일해보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일하려면 시의원 두 분이 서울시의 예산을 많이 갖고 와야 가능하죠? 네. 방영한 옥재원 두 분 시의원 후보, 요 앞에 계시네요. 두 분 향해서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거 다 지켜보셨죠? 예, 시의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아무리 하늘을 훨훨 날아도 모래주머니를 차고 엉금엉금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 다 함께 당선시켜 주셔서 김길성과 오세훈이 손잡고 중구 바꾸고 서울시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로 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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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자분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요. 힘이 막 납니다. 예, 이렇게 정말 박력 있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미국 대통령 왔다 가시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윤석열 후보 앞으로 외교 정말 잘할 것 같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 올 때는 꼭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먼저 간 다음에 답방 형식으로 방문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올 때는 꼭 일본부터 들렸던 것도 기억하세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신정부,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날라와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외교 잘하는 것처럼 내치도 잘해서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기죽고 힘들었던 서민들 잘 챙길 것 같은데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려면 서울시부터 도와줘야 되겠죠? 네! 중앙정부 혼자 일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시도 돕고 경기도 인천도 돕고 전국의 지자체가 함께 힘든 짐을 나눠줘야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중구가 앞장서고 서울시가 앞장서서 우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제도약 중구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오세훈! 오세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거 때 급조된 후보를 경계합니다. 평소에 1년, 5년, 10년 마음속에 품고 열심히 무엇을 바꿔야 발전시킬 수 있을지 정성을 담아서 고민하고 그것을 열정으로 승화시켜서 4년, 8년 국민으로부터 허락받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불과 두 달 전까지 부산시장을 나갈까 서울시장을 나갈까 고민했다는 후보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송영길 후보가 두 달 전에 인터뷰를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정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오랜 세월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고민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인천을 위해서 5선을 하면서 뛰었고 또 거기서 시장을 하신 분이 부산과 서울을 저울질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게 과연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출마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의심이 과도한 의심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그 며칠 뒤에 경기도에서 평생 일을 해온 이재명 후보가 나한테 없이 그렇게 해서 비워준 인천 계양으로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아하 이분들이 그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의심도 과도한 의심입니까? 아니요. 예, 나라를 책임맡겠다고 나서서 국민적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래도 적어도 몇 개월은 내가 왜 졌을까? 내가 왜 뭐가 부족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했을까? 이렇게 숙고하고 반성하는 기간을 최소한 몇 개월이라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으로 간 것은 어떤 도피처로 생각을 해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저만의 생각입니까? 맞아요. 예. 그래놓고 오늘 오후에 페이스북 글을 썼는데 마치 능력과 연고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본인은 능력이 있고 상대방은 능력 없이 연고만 있는 걸로 그렇게 페이스북 글을 쓰면서 지지를 호소한 걸 보고 아 이분은 좀 더 반성을 하셔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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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 본인들이 영입한 비대위원장인가요? 공동비대위원장 임시당 대표라 그러죠? 절절히 반성문을 썼는데 정작 그 당의 핵심 세력들은 우리는 그렇게 반성하는 거에 동의한 적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당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신 못 차린 정당 더 이상 당분간은 적어도 일할 수 없도록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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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번쩍 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지혜롭고
현명하신 중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저세훈 김길성과 손잡고 중국의 발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 약자와의 동행특별시 반드시 만들어서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부자, 가난한 사람 마음을 모아서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미래로 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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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우리를 스스로 여당이라고 합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정권 교체가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 기호가 몇 번이죠? 2번. 네, 아직도 2번입니다. 1번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구 발전시키고 서울시 발전시켜서 2년 뒤 총선에서 다시 과반수 얻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뒷받침하는, 그게 진짜 정권교체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이겨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일단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 뒤면 투표일입니다. 사전투표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합니다. 다 아시죠? 예, 작년까지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걱정이 앞서서 사전투표하지 못하고 본투표로 날짜를 미뤄서 참고 있다가 투표하신 분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죠? 네. 예, 그런데 이번에 당하고 의논해 보니까 이제 경계심을 다 풀 수는 없지만, 그래서 긴장해야 되지만 사전투표부터 먼저 기선을 제압해야 우리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셔도 의심하지 마시고 금요일날 아침부터 꼭 사전투표에 참여하셔서 지방선거 압승하고 정권교체, 진정한 정권교체에 이룰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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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부터, 그리고 우리 김길성 후보, 시의원, 구의원 후보 다 함께 금요일날 아침에 사전투표하기로 서로 다 서울시당 전체가, 서울시 당협 전체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는 믿고 물러가겠습니다. 중국 화이팅! 화이팅! 김길성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